상욱 오랜만이다. 나 이번에 MBC 방송기술직으로 취업하게 됐다. 나 그때 대학생 기자단 했었어. 아, 근데 CJ는 일단 문화 사업으로 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내가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. 그거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만든 컨텐츠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. 여러 사람들 인터뷰 다니고 이야기하고 영상 만들면서 해왔던 협력이랑 소통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살려서 표현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문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이제 거기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있다. 나는 그 점을 가장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. 무엇보다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 콘텐츠가 난 사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. 아이들의 진짜 순수하고 직접 막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른들도 입에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잖아. 그런 콘텐츠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와닿고 사람들의 진심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사실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컨텐츠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전 해봤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그 컨텐츠 만들면서 치열하게 고민도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대학생이어서 좀 가능하더라고요. 그런 점들이 이제 나중에는 되게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좀 많은 자기만의 추억과 기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CJ 도넛 캠프 화이팅! 그럼 다 됐죠? 네, 와, 끝났다. 재밌습니다.